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시장은 이 반도체, 특히 우리 탑 1, 2가 급등을 하는 정말 이례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자막으로 나갔듯이 정말 이제 세일이 끝난 것인지 우리가 진입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은 정말 매기세가 네. 반도체 쪽으로 다 쏠리면서 네. 이게 한 번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어제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촉발된 거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급등, 뭐 한 달에 4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도 디램 업계 3위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1년 한 6개월 만에 최고치 약 7% 이상 급등하는 원인이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급등의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달 전만 해도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하락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렇죠. 일단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디램 가격이 8월 말 30% 정도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는 고정 가격 한옥하기 좀 양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현재 어제 뭐 급등세는 뭐 말씀드렸던 것이 촉발됐습니다만 바닥은 좀 다지고 있었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재용 회장의 미국 방문,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가 이번 주에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2공장이죠. 텍사스의 테일러시가 유력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어떤 그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특히 급등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바닥은 네. 어느 정도 다져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주가로 나와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처럼 모건스탠리가 사실은 이 반도체의 불황을 좀 시작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좀 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최근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반도체 고정 가격 하락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상 선반영되는 측면의 주가를 봤을 때는 현 시점이 충분히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램 가격 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최대 내년 1월 말까지 어떤 하락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매물 가격 하락세는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와 해외 반도체 주가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매물 가격 변수라는 그런 더 이상 이런 변수가 주가를 하락할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황 자체는 내년까지는 좀 안 좋을 수는 네. 있겠지만 네. 주가라는 게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주가 자체는 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용으로 네. 많이 사용을 하지만 디램에 대한 전망들이 너무 엇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 디램의 시장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볼 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올 초부터 디램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는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실적보다는 그 선반영되는 측면, 한 10개월 정도의 선반영되는 측면을 봤을 때 1월부터 10월 뭐 이런 측면에서의 주가 하락은 최근의 상승 동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증권 전망도 뭐 관망, 네. 뭐 적극 매수 또 관망 매수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 증가율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모리의 사업에서 이런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향후 미국의 중국 반도체 투자가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증가와 중국의 시장 교란을 제한시켜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한 삼성전자가 10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반도체 보유주의 정책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그런 유일한 반도체 업체를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과거에 메모리 업체의 업황 자체가 6개월 동안 선행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주가는 11월 반등설이 좀 크게 더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메타버스 산업에 구축 필요한 서버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반도체 재고 영향으로 인해서 북미 이런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 협상의 무게중심을 인하보다 선제적 물량 확보에 이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DRAM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가 크다는 부분들은 좀 간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은 좀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DRAM 가격은 내년 뭐 초까지는 하락할 게 분명하고 실적도 안 좋을 게 분명하지만 네. 지금 이미 너무 네. 세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밸류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증권사별로 지금 투자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의 밸류를 네. 어느 정도 측정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3, 4개월 정말 긴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정말 뭐 고가를 네. 경신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진입을 해도 이제 괜찮을지 한다면 대형주인지 또 소부장 쪽인지 항상 이게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뺄 수가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뭐 소부장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도 우리가 해야 된다. 어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제가 지난주에도 수급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그렇죠. 매수량도 체크해드렸는데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런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따라서 이 소부장 업체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약 180조 원이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도권 사업을 좀 확보할 것으로 전략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측면과 M&A를 통해서 기술 기반 시장의 리더십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장 내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재업체 두 종목,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소재업종 중에서는 한솔 케미칼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또 워닝 머트리얼지 이 종목도 삼성전자 최대 고객사입니다. 워닝 머트리얼도 최근 외국인기가 매수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품 업종 중에서는 워닝 QNC와 하나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기관 매수가 약 4일 동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 업종 중에서는 워닝 IPS와 테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워닝 IPS와 테스는 투신과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특히 워닝 IPS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직접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유니쌤과 테스나 네페스 등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SK가 워낙 가격적인 할인이 많이 돼서 네. SK 쪽에 무게중심을 두셨는데 이제는 좀 투자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삼성전자 쪽에 네. 대형주를 투자한다면 네네.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사실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진 네.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뭐 2차전지 게임주 NFT가 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기적이다고 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동안의 어떤 밸류 성장성은 시장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 시장의 어떤 성장성과 기대감, 특히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는데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전부 다 5%, 6% 이상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살아있다, 꺾였다. 그래도. 예.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심스러울 필요성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급등세가 이번 달에만 해서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점 대비 9% 이상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좀 상승을 크게 간다기보단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반등을 모색하느냐 특히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어떤 매매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투자 의견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좀 삼성전자 지켜보자. 그리고 소부장 쪽도 함께 관련 기업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잘 나가던 2차전지나 게임주들의 이런 하락세는 장 막판에 나오는 이 반등세가 증명하듯이 아직 매기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관련주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도포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모처럼 삼성전자, SK이닉스가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발 훈풍도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하는 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된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했는데요. 이 표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을 뽑아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IP였습니다. 기술형 난도가 높은 증착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증착은 반도체 소자가 제대로 구동하기 위한 물질을 반도체 표면의 얇은 막으로 덮는 과정을 말하고요. 최대한 얇고 균일한 두께로 덮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익 IPS는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증착 장비 대량 생산 업체인데요. 비메모리 증착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는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저조한 수익을 보였고요. 4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하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P2, X2와 SK이닉스 M16 장비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수주 잔고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러한 수주 잔고 증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액 등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신설법인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건실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반도체 소재 실적이 전사 매출액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국내 고객사가 최근에 업황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캐파 투자를 늦추는 공급 조절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투자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7.7%가량 성장하면서 전사 매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로티베큐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영국의 에드워드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티베큐의 진공 펌프는 에드워드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급 단가가 낮기 때문에 대형 파운드리 고객사를 비롯한 중소형 메이커사들에서도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점유율도 일부 빼앗아 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 매출액이 2019년 7천억 원에서 지난해 6천억 원대로 약 1천억 원가량 빠졌을 때 에로티베큐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2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앞으로는 반도체 저전력 진공펌프 시장을 노리고 미드랜드급 건식 진공펌프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 대표적인 실적주로도 분류되고 있는 에로티베큐, 올 3분기에는 창사 이래 누적 매출 최대치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이 투자한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삼성과 관련된 반도체 지금 관련주들 함께 체크하고 왔고요. 저희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연말도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투자할 때 가장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 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주가 상승,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이런 업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일시적인 요인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뭐 1, 4분기까지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는 디램 가격에 어떤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바닥은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추세 전환이 되진 않았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역별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시각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런 걸 체크해 봤을 때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DB하이텍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DB하이텍은 비메모리 공급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하게 DB하이텍이 두 곳에서 한 달에 약 13만 장 규모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무선 이어폰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기계, 뭐 이런 웨어러블 기기 등이 비메모리 공급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연중 최고점 7만 9천 원 이후에 소폭 조정받았습니다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 약 9만 원대의 밸류에이션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추가 상승률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중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급 제약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현 주가 PER 10배 수준, 뭐 업황 사이클 업종성상 현 주가 수준 충분히 떨어진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 각각 850만 주와 330만 주를 순매수를 보였다. 특히 시장 컨센서스는 10만 원을 보고 있는데 뭐 최근 주가 수준은 상승률이 역시 40% 이상 뭐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매트가 큰 종목이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SK하이닉스도 외국인 집중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장 업종들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확인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투자처 종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반도체와 관련을 해서는 사실 이제 펀더멘털을 좀 확인을 하기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DB하이텍이나 SK하이닉스 특히 강조해 주셨다라는 점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